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10세대, 9세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군으로 잡은 이유는요. 애플 공홈 기준으로 현 시점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비교 분석 해볼게요. 보통은 가격 비교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요. 오늘은 가격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애플 공홈 기준 9세대는 49만 9천 원, 10세대는 67만 9천 원입니다. 18만 원 차이가 나요. 단순히 환율 때문에 아이패드 10세대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고 미국 내 달러 가격도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출시가가 전작보다 120달러 올랐어요. 10세대가 나오기 전엔 이 아이패드 9세대가 44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10세대가 나오면서 가격이 5만 원 올랐습니다. 결국에 이 10세대가 나오기 전 9세대 가격보다 이 아이패드 10세대가 23만 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라는 이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현재 애플 한국 공홈에서도 9세대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통 다음 버전이 이렇게 나오면 전작은 공홈에서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함께 이 두 제품을 나란히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라인업이 현재 4개잖아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네 라인업인데 사이에 왠지 이 아이패드 10세대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9세대와 10세대는 이렇게 딱 나란히 두고 보면 큰 변화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9세대는 홈버튼이 있고 상하 베젤이 엄청 넓죠. 10세대는 홈버튼도 사라졌고 베젤 상하 좌우도 정말 균일해졌어요. 훨씬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더 커졌는데요. 9세대는 10.2인치의 4:3 비율이었다면 10세대는 10.9인치의 4.3:3 비율입니다. 유튜브를 딱 켜보잖아요. 9세대로 유튜브를 켜보면 베젤이 더 뚜렷하게 보여. 그리고 화면 크기가 아주 작은데요. 여백이 너무 많아서 아 9버전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10세대는 그에 비해서 화면이 훨씬 크고 베젤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합니다. 또 디자인의 변화를 보면 10세대는 이렇게 파지했을 때요. 10세대는 각지고 플랫하게 마감이 되었거든요. 9세대는 아이패드 1세대랑 마찬가지로 둥글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립을 딱 해봤을 때부터 아 이거는 아이패드 전작의 버전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 크리에이트를 열어봤을 때도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몰입감이 좋아요. 화면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웹서핑을 할 때도 보면 10세대가 세로로 더 길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패드 10세대에 대해 정말 많은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라미네이팅인데요. 아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제 아이패드 3세대의 종이질감 필름을 또 떼야 되네요. 몇 번이나 뗐다 붙였다 하는지 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라미네이팅 처리를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틈이 좀 벌어져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넓이가 좀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면 틈이 더 적습니다. 이 라미네이팅의 차이를 보려면 이 애플 펜슬의 필기감을 보면 되는데요. 라미네이팅 처리를 하지 않은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로 글씨를 적으면요. 밀착감이 조금 부족해요. 디스플레이에 글을 적는다라는 느낌이 보다 좀 더 강하게 드는데요. 펜슬 튕기는 소리도 좀 더 나고요. 라미네이팅 처리를 하면 좀 더 밀착감 있게 펜슬로 안정감 있게 필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9세대에서도 라미네이팅 처리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작보다 이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세대에 9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반사방지 코팅도 빠져 있어요. 이게 언제 티가 나냐면 우리가 이제 햇살 아래에서 작업할 때 있죠. 이 아이패드의 화면이 그대로 그냥 그 화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패드에 비친 나의 모습도 이 반사되어서 같이 보인다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방지 코팅 이런 것들은 좀 꼭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큰 아쉬움이 있어요. 카메라 위치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패드 최초로 카메라 위치가 상단에서 옆면으로 왔어요. 이건 진짜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화상 미팅 같은 거 할 때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바로 앞에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시선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9세대는 제가 이렇게 정면을 봐도 옆면을 보는 것 같죠.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야 정면으로 응시가 되고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계속 안 되니까 늘 이렇게 저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화면의 구도도 이상하고 해서 저는 이제 아이패드로 화상 미팅이나 촬영할 때마다 이 부분이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세대에서는 이렇게 가로 부분으로 와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진짜 높았어요. 전면은 1200만 화소 스펙이 같아요. 후면은 아이패드 9세대가 800만 화소의 f2.4예요. 근데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의 f1.8입니다. 근데 참 그래요. 저는 아이패드 사용하면서 사실 후면 카메라는 진짜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전면으로 활용하는 일이 정말 많기도 하고요. 전면 카메라에서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하는 거 있죠. 카메라가 나를 따라 움직여주는 거. 그거는 9세대나 10세대 모두 지원을 해요. 그래서 화상 미팅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10세대의 그 가로로 옮겨진 그 카메라가 기변의 만족도를 정말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세대에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불리던 것 중에 하나가 스피커였거든요. 하단에 이 스피커가 나란히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스테레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죠. 10세대에서는 상단 하단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니까 스테레오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졌다, 좋아졌다라고 느껴져요. 아이패드 9세대는 아이폰 11에 들어간 A13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고요. 10세대는 아이폰 12에 들어간 A14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어요. 성능은 사실 둘 다 넘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웹서핑, 문서 작업, 그림 그리기 용도로 너무 훌륭하고요. 역시나 너무 잘 돌아갑니다. 이 두 제품이 애플 펜슬 1세대를 모두 지원하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아이패드 9세대는 충전이 라이트닝이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10세대는 충전이 C타입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애플 펜슬은 어떻게 충전을 하는 걸까? 이번에 애플 펜슬 1세대를 구입하시면 이 내부는 새로운 패키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커넥터가 있는데요. 라이트닝 투 C 커넥터가 있고 C 투 C 커넥터가 들어있어요. 이 가운데 또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저도 이거 애플 펜슬 연결하는데 좀 애먹었거든요. 새로운 방식이라 또 낯설고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애플 펜슬 1세대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를 구매하신다면 추가 어댑터를 공홈에서 또 12,000원 주고 구입을 하셔야 해요. 이제는 아이패드의 옆면에 이제 딱 올려놓고 펜슬을 거치에서 충전하는 그 방식이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플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에서 카메라 위치가 옆면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인데 카메라 위치가 이렇게 온 건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 카메라 위치도 여기다 하고 애플 펜슬 충전하고 여기다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다 싶습니다. 애플 펜슬 1세대 그만! 커넥터 그만! 그럼 이제 악세사리를 볼 건데 기존 9세대 호환하는 스마트 키보드부터 볼게요. 방식이 이렇게 자석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요. 스마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각도 조절이 따로 되진 않아요. 정해진 각도로 안에 쓸 수 있고요. 저는 이전에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가 더 좋아요. 왜냐면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는 케이스까지 덮고 다닐 수 있게 휴대성을 높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9세대와 호환되는 이 스마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를 아예 보호해주는 또 그런 제품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키보드도 좋긴 좋죠. 이게 바로 연결되고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일단 가격대가 나가기 때문에 로지텍의 K380 같은 경우 추천을 드릴 적이 있었는데 그게 3만원대거든요. 그런 제품들하고 같이 갖고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스마트 키보드는 가격 대비해서 와 진짜 매력있다 요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10세대만을 위해 나온 키보드를 볼게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인데요. 정말 10세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키보드 자체는 진짜 좋거든요. 킥스탠드도 되고 각도 조절도 자유롭고 눈높이 조절도 되고 키감도 괜찮고 휴대성이나 뭐 케이스 보호도 되고 다 너무 좋대. 사실 좀 비싸요. 물론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에 매직 키보드
키보드를 얹어서 사용하고 있어. 정말 매직 키보드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거든요. 분명히 제 영상 이전에 보시면 출시되었을 때 제가 그 제품을 직구해서 산다 그럴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키보드 가격 실화냐 라고 하면서 엄청 막 안 좋은 소리 많이 했는데 실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잘 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 10세대를 정말 너무 나는 진짜 아끼면서 엄청 오래 사용할 거야, 이거 진짜 내가 한 5년 정도는 무난하게 그냥 막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이 제품까지 좀 추가로 투자를 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산성을 정말 많이 높여주긴 하거든요. 업무 플로우가 좀 좋아지긴 해요. 근데 아셔야 될 건 이 제품이 10세대에만 현재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패드를 사셨을 때 이 키보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은 기억하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10세대, 9세대를 비교해 봤는데요. 전작보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말이 많긴 한데 그만큼 달라진 스펙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펙만 놓고 보자면 좋은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걸리는 부분이라고 하면 가격이에요. 오늘의 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9세대와 10세대 중에서 상황에 맞고 또 가격 대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초반에 아이패드 10세대라는 라인업이 새로 생긴 기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이패드 9세대라는 선택지가 공홈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 40만 원대로 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서 현재로선 너무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또 9세대가 없어지고 나면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는 정말 60만 원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한번 높인 가격을 다시 뭐 아이패드 11세대 여기서 또 다시 낮출 것 같지는 또 않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아이패드 10세대는 너무나 훌륭해졌는데 가격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던 제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